오늘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산책로인데 저도 사실 오늘 제대로 가보는 게 처음이에요. 노을이 지는 걸 저기서 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와봤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다. 여기는 응봉산이에요. 이 나무는 엄청 소중하게 심어져 있네요. 나무의 이름을 알아볼까요? 나무에 이름이 안 써 있어. 넌 누구야? 벚나무인가? 아시는 분 제보 바랍니다. 성수동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요. 다음엔 저 길도 걸어봐야겠다. 아, 이제 낙엽이 다 지네 벌써? 노랗고 빨갛고 예쁘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저렇게 아파트 있는데도 다 산이었을 텐데, 그쵸? 아닌가? 산이었던 데도 있고. 많은 분들이 찍으러 오셨어요. 역시 명당이로구나. 오, 너무 신기해. 저쪽에는 달이 떴고 왼쪽에는 달, 오른쪽에는 해가 지고 있어요. 저는 진짜 달이랑 해랑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게 제일 신기한 사람입니다. 우리 갔던 남산 삼각길, 남산 삼각길 사서 밑에 있는 거.
추워서 안 되겠어. 머리로 따뜻하게 덮여야지. 좀 해가 이제 지니까 춥네. 자, 머리 조심. 머리 조심하세요. 생각보다 머리를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다, 조심하긴 해야겠구나. 성동의 역사, 문화의 이야기. 철고지 다리. 재반교, 전국교, 전관교. 철고지 다리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철고지 다리라는 게 조선시대에 놓여진 돌다리였네요. 중랑천은 의정부시 수락산 북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성동구의 장안교에서 청계천과 합쳐져 한강으로. 어? 불 들어왔어. 언제 들어왔어? 나 못 봤어. 여러분 봤어요? 불 들어온 거? 불 들어왔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러분 봤겠네. 난 못 봤지. 밑에 내려가면 다시 차 돌아서 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하고 같이 산책해요. 안녕.